이 주제 넘은 기특한 놈아. 고맙습니다. 다 할아버지 덕이에요. 궁아씨가 알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나보다 더 좋아해 줬을 텐데. 이번 한일 프로젝트 컨소시엄에 조한건설도 참여시키려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 그건 절대 안 되네. 전 대표님이 허락하실 줄 알았는데요. 조한건설과 남다른 파트너십을 유지해 오신 건 대표님이시잖아요. 한 번. 아무리 한 번이 이 프로젝트 성사시키고 주도할 책임자라고 해도 이런 문제를 이렇게 독단적으로 진행시키면 어떡해?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조한건설 참여시킨다고 하면 MK와 한국건설 쪽에서도 반발이 심할 텐데. 대표님이 이렇게 나오신 걸 알면 조 대표님이 상당히 서운해하실 텐데. 한 번. 대표님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굳이 강행하려는 저희가 뭐야? 저희라뇨? 궁합까지 기운찬 씨랑 헤어진 마당에 이제 우리가 한 식구가 될 일만 남았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말 섭섭하죠. 한국건설의 한혜경입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뽑아주셨어요. 기운찬 씨라고 했죠? 사실 기운찬 씨를 뽑은 건 한옥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 때문이었어요. 네. 수상 전에 오늘 먼저 뵙자고 한건 이번 저희가 진행 중인 실버타운 사업에 기운찬 씨의 공모 기획안 한옥형 컨셉을 적극 반영시키고 싶어서예요. 기운찬 씨가 실버타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 줬으면 하는데요. 제가요? 네.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다 적혀 있으니 읽어봐 주시고요. 미래건축 한서준. 아, 미래건축과 일본 MK 쪽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한서준 씨는 우리나라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건축가예요. 아마 기운찬 씨 아이디어를 빛이 나게 해줄 실력 있는 분이시죠? 함께 일해보면 기운찬 씨가 얻는 게참 많을걸요? 여기야. 야, 여기가 우리가 일할 사무실이란 말이지? 어? 이야, 좋다. 좋긴. 아직 공사 마무리도 안 돼서 어수선한데? 아니, 그래도 공사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언제 마무리되는 거냐? 그게 생각보다 일정이 좀 늦춰질 것 같아. 왜? 난 하루라도 빠르면 좋은데. 그래서 말인데, 가찬아, 돈좀 있냐? 돈? 미래 건축에다 한서준이라. 그럼 이 건물 꼭대기층에는 진짜 한옥처럼 지붕을 기와로 만들면 좋겠네요?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한옥의 불편함은 최소하지만 한옥의 멋은 최대한 살려려고요. 진짜 우리는 일심 동체는 아직 좀 그렇고 이심 전심이네요. 우리가 합심해서 하면 불가능도 가능, 못할 게 없다는 걸 보여주자고요. 뭘 걸려다 말어? 너 당선된 거 알려주고 싶어? 한 달이 난것 같은데 아직껏 내가 알려주마. 왜안 받아? 집에 있는 건 확실한 거죠. 궁하계가 그 정세에 어디 가겠어? 가더라도 이리로 오겠지. 지금 뻗쳐 너한테로. 궁하계 걱정은 내가 할 테니 넌 일이나 매진해. 그런 게 애도 흔치 않으니. 네, 그래야죠. 같이 고생한 궁하 씨를 위해서라도 그래야죠.